느낌 3회 리뷰. 우희진과 손지창의 다정한 모습에 질투심을 느낀 이정재는 운동으로 화를 잠재운다. 우희진에게 유독 친절한 손지창. 그런 두 사람을 차가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이봉과 이정재. 승용차에 타라는 이지은, 김민종이 거절하자 인내심이 폭발하지만 같이 버스에 탄다. 이때 취한 남성이 버스에 오르고 김민종이 취객 옆으로 자리를 옮겨 이지은을 보호한다. 손지창에게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묻는 우희진. 우희진 때문에 우울해진 이정재. 친구들과 술 먹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는다. 화풀이 겸 주먹다짐으로 상대방을 두들겨 팬 이정재는 합의금 100만원을 주고 경찰서에서 나온다. 쌈박질 좀 그만하라는 손지창 말에 더 속상한 이정재. 위로하려는 우희진. 그냥 놔두라는 손지창의 말에 더욱 섭섭해하는 이정재. 김민종은 이지은에게 자길 기다릴 시간 있으면 책이라도 보라며 무안을 준다. 미술관에 바람 쐬러 가자는 이본. 거절하는 손지창. 우희진이 오자 화색이 도는 얄미운 손지창을 쳐다본다. 미술관 티켓 3장을 받은 우희진은 이지은을 부르고 남은 한 장은 김민종을 부르는 이지은. 도서관에서 쪽지를 건네지만 이번에도 거절하는 김민종. 하지만 끈질긴 이지은의 미소를 보낸다. 우희진은 이지은을 기다리다 박재훈에게 연못에서 자신이 찍힌 사진을 받는다. 결국 우희진과 이지은 단둘이 미술관에 가고 둘이 있던 커피숍에 이정재가 박재훈을 만나러 온다. 박재훈과 같은 조정팀이 된 이정재. 우희진이 머무는 집에서 김민종을 만나자 놀라는 이지은. 우희진에게 잘 연결시켜달라고 부탁한다. 잘못된 만남 노래가 생각나는 장면이네요. 한껏 들뜬 상태로 집에 가는 이지은. 얽히고 설킨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집에 가는 길에 우희진이 프랑스로 입양되었단 사실을 알게 된 김민종. 그래서 더욱 오빠들을 따랐던 것이다. 과제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온단 손지창의 전화를 받자 걱정하며 도와주는 우희진. 이정재는 그 모습에 서운해한다. 점점 더 커져가는 우희진에 대한 마음. 카페 아이디어 도면을 그려온 우희진. 참신하단 손지창. 친구들은 시큰둥. 우희진 곁에 항상 붙어있는 손지창이 불만인 이정재.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이정재는 우희진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전에 약속했던 미사리로 간다. 우희진이 없어진 걸 안 손지창은 찾아보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하는 우희진 앞에서 폼 잡는 이정재. 미사리에 와보자고 약속한 거 잊었냐며 납치라도 당한 줄 알았냐는 이정재. 이만하면 제임스 딘하고 비슷하지 않냐는 이정재의 말에 즐거워 웃는 우희진. 둘이 자전거도 타며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긴다. 노을이 너무 예쁘죠? 난 노을이 싫어. 괜히 쓸쓸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손지창에게 말도 없이 와서 걱정할 거라는 말을 들은 이정재는 우희진에게 바다 보러 가자며 월미도로 간다. 모두가 걱정하는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우희진과 이정재. 이정재를 혼내려 방에 들어오라는 엄마. 왜 얘기도 없이 우희진을 데려갔냐고 화를 내는 손지창에게 형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 이정재. 엄마 말까지 무시한 이정재에게 크게 화가 난 손지창. 이유를 묻는 손지창에게 형만 희진을 데리고 다니란 법 있냐며 화내는 이정재에게 뺨을 때리는 김민종. 우희진 앞에서 폭발하며 쇼파를 던지는 이정재.